TV 뉴스를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없는 직업이지요. 뭐 어디선가 그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또안 오면 안 와서 걱정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은 휴가 날짜 잡아놓으면은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취소하고 그런 일이 뭐 아주 자주 생기는 직업이죠.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게 수집될까요? 국무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자리를 뜹니다. 기록관리 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행사와 관련된 보고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기한 메모까지 하나의 파일에 모읍니다. 보통 이렇게 회의가 끝나시면 다 이렇게 수거해 가십니까? 매번이죠. 이 말씀 메모, 친필 메모는 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죠. 대통령 친필 메모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지정 기록이기 때문에 30년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모두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식, 비공식, 조찬, 오찬, 만찬 등 모든 행사에 배석한 비서관이 수기를 하고 별도로 녹취를 합니다. 지난 5년간 수집된 대통령 기록물은 370여만 건. 역대 대통령 기록물 보존량이 다 합해 33만여 건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어떤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될까요?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당연히 대통령 기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보존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입니다. 편지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달았던 리플도 보존되고요. 대통령이 주관했던 공식 행사의 자료들은 물론 다 모아져 있습니다. 4월 3일 날 그 당시에 한미 FTA 한국경제워크숍이라고 해서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FTA 관련? 예, FTA 관련해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열었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대통령 메모지에는 이렇게 공항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토론을 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좀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토론을 같이 이끌어 나가신다든가.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던 모양이네요, 이날은. 네,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친필 메모를 보면 그 행사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뤄졌고 논의되었는지, 역사로 남는 대통령의 고민과 결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미 FTA. 청와대 내부에서도 강경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비서관들조차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간 피력해온 자신의 소신을 뒤집는 선택. 이라크 파병, 그다음에 뭐 대연정 그런 것은 뭐 저도 반대를 했었고요. 이라크 이제 파병의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반대를 하다가 파병의 조건들이 갖춰지는 질때 저는 비로소 이제 뭐 찬성을 했었고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소신껏 하는 일보다 좋든 싫든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가 했던 일 중 어떤 부분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희망 돼지가 없었다면 5년 전 그의 당선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당선을 위해 어떤 이는 금속 메달을 팔았고, 어떤 이는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를 팔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집무실 한켠에서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마 삼척인가 거기 사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그 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뭐 한 분 한 분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것인데 뭐 할머니 그 편지죠. 어떤 사람 요거는 자기 직장의 근속 메달입니다. 근속 메달 이걸 나들어 팔아서 쓰라고 보내준 것인데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은 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그들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소망했고 그것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대시재금통 나누어주고 그 두고 돈 보내고 학적어서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불안하죠. 곧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일이 자꾸 늘어갑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